안녕하세요. 그 사역을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성탄 계절인데요. 성탄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모르신다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 평화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은혜는 내려온다 이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는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막은 왜 비가 안 오느냐?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문제는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네.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문제예요. 저기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13장은 사랑의 장이고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고요. 고린도 10장 읽어보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은 영광장이야. 그 10장을 딱 요약해보면 딱 세 가지더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기아대 책이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바로 그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력도상에 수천만 가지의 기관들이 있지만은 이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기아대책을 나오는 요구가 많은데 브레덴 가스가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과 땅을 같이 준다. 얼마나 좋은 게 알 수 없지. 오늘 강서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은 꼭 이제 교회 돌아가서 꼭 이런 귀한 일 하라고 그러시는데 말이요. 제가 목회기에 40년 이상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김남수 목사는 순복음교회 거기도 제일 큰 문제에 큰 건물은 사다인데 주님이 변경이 안 돼서 나가라 이거예요. 이럴 때에 그 김남수 목사 교회에서 모였는가니 저 남미에 있는 아이들하고 자매 결혼을 이걸 했더니요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더래. 존이 문제가 해결되더래. 우리 센트럴 교회가 며칠 전에 이제 1단계 매수를 했는데 거기 여기 중국 교회를 했을 때 거기 제가 그 월드 비전 거기에 사역을 좀 했습니다. 거기 가서 모금 운동하는 날 그 건축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은혜는 내려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 15년 전 거예요. 이 월드비전 녹음할 때요. 하루 꼭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설교했더니 말이요. 300명의 겨냥을 주십니다. 300명. 아,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이 주제를 교회는 500명이면 그 이상 뭐 저는 500명인데 그런데 내가 은퇴할 때요 작년만 600명이다 중고도 저거 다 1000명이야 아이고 저는 500명만 달라 그러는데 웬걸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가만 보니까 말이요 이 자매 결혼했더니 말이요 하나님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은혜는 내려온다. 올라가는 게 없으면 내려오는 것도 없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궁휼은 심판도 이기는이라.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언젠가는 나한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내 궁휼의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따진다는 거예요. 바클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에다가 무슨 말하고 있나요? 많이도 없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하나다. 긍휼의 마음이라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냐, 무시하고 살아내냐.
이거 한가름이다 한가라고 하면서도 알고 이 귀한 기아 대책 우리 모두 협조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